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미리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4개의 선거구가 몰려있는 청주시는 현역 의원만 5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벌써부터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 사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별도 당내 경선 없이 곧장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주 흥덕을은 노영민 의원 불출마로 청주에서 가장 많은 주자가 나섰습니다. 노 의원을 대신하겠다며 비례대표인 도정환 의원의 김영근, 정균영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새누리에서도 비례대표인 정윤숙 의원의 강병천, 김정복, 김준환, 송태영, 신용환 등 무려 6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선 고지를 앞둔 더민주 오재세, 변재일 의원을 향한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흥덕갑에서는 새누리당 이현희, 최현호, 한대수 예비후보가 5의원 저격수를 자청하고 있고 청원에서는 같은 당 이종윤 예비후보에 새누리당 권태호, 김재욱, 김현문, 오성균, 국민의당 신원관 예비후보까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박경국, 이두영 등 몇몇 인사의 출마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 경쟁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